24원 오늘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얘기를 2008년도 MBC 74원들을 면접하는데 우리가 와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시험 볼 입장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 외모는 공무상 간부 네. 근데 저 다른 방송에서 전에는 저 MBC에 왜 왔나 이런 거 해야 사실 지금 그러실 예. 지금 연배인데 예, 사실 지금은 저 방송에서 저희 수원뷰를 달고 일단 한 분 한 분씩 자기소개서를 한번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MBC가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저는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해 능력, 지식, 특기 등 사실 딱히 내용을 세우고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워본 것이라면 주산 정도. 그러나 이것도 한국에서 그만두고 지금은 그만둔 지 25년이 넘어 특기라 할 수 없고 서해도 배운 적이 있으나 배음을 게을리하여 이것도 특기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200만 빌려주세요 이런 거죠. 태권도를 3일 배웠으나 이것 또한 배운 것이라 할 수 없고 여튼 전혀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 정말 진짜 아주 매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다음 맡겨 주십시오. 다음 들어오세요. 다음 공격진 공격. 여러분 나 마음이 움직인다. 진짜 남기고 싶은 말. 전 가진 재능도 지식도 특기도 정말 딱히 내세울 것이 없지만 얼마 되지 않는 저희 재능과 지식과 특기도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한 번 불사를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 유재석입니다. 그럼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얼마 없는 능력으로 뭐 어떻게 하죠?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저를 써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우리는 능력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네. 아 저는 그럼 없을 때 불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와 그럼 땡이지. 땡이죠. 아니에요 그냥 연락 안 줄 거예요. 자 다음은 명수요. 박명수 씨입니다. 명수 자신감 있습니까? 진명수 배자 같아. 되게 사진이. 첫 번째 MBC에 지원하는 이유와 MBC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21세기 방송. 야 이거 벌써 굉장히 번쩍하네. 좋네. 이거 형 이거 해줘야 돼. 야 21세기 방송 문화의 선두주자인 MBC에서 즉 큰 물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 하기 때문에 MBC에 입사원서를 내게 됐으며 야 이게 철자법이 조금 틀리시거든요. 예, 예, 예. 나중에 좀 수정. 알겠습니다. 자 국민들에게 진정한 큰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자원하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아, 네. 자원이 괜찮죠? 내가 보는 나의 모습 참 착해서 뻔뻔하다. 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분은 모르니까 명대해드릴 때 참 착해서 끈기와 인내력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강자에게 강하며. 와. 강자 굉장히 강합니다. 이야, 정말 강호동 씨에게 강호동 씨 한 분만 빼죠. 아, 강호동 씨는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강호동 씨는 최강자죠. 싸만들 봤어요. 싸만들 봤다니까요. 아, 뭐야? 야, 이거는 정말 저는 이거는 인정할 수 없어요. 신체 건강함이에요. 이거는 정말 저는 이거는 인정할 수 없어요. 신체 건강하잖아요. 아유, 아니잖아요. 자, 신체 건강하며 발랄 와! 이거는 방금 어떻게 말해요? 진짜 애지간히 하세요, 형님. 아, 정말 어지간히 하셔야 이걸. 세 번째, MBC가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나를 뽑지 않으면 MBC의 경쟁사의 입사에 MBC의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예. 이거는 진심입니다. 그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진짜 와다. 저는 당근과 치즈를 함께 쓴 겁니다. 네? 당근과 치즈가 함께 쓰는 거죠. 여기서 당근이 뭡니까? 예? 여기서 당근이 뭐예요? 일단 거의 다 채찍이고요. 당근이 뭐예요? 여기에 이제 빵꾸 넣고. 아니 예. 당근이 이 안에도 어디 있는 거냐? 곧 나옵니다. 예. 예, 곧 나와요. 읽어보세요. 자 다음 성공적인 팀워크를 위해 내가 한 역할.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악역을 맡아서. 와! 이게 테러다 테러. 공천서. 이거는 정말 너무하신다. 어디야? 수원번호 131번 박명수라고 합니다. 와 진짜시다 안 웃으셔. 아니 심사위원 두 분보다는 좀 연배가 위에요 우리 명수 형님이. 왜 PD가 되고 싶습니까? 예. 예전부터 꿈이었습니다. 그 TV에서 아 어떡해요?
아니 이게 뭐예요? TV를 TV를 왜냐면 저 네 분도 웃음을 참으려가지고 방금에서 안 뵈니까 지금 사실은 복도에서 만나면 형님 이러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TV를 보면서 제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본인이 예. 어떤 사람인지 딱 30여 동안 예. 본인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저요? 본인 면접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왔나 보죠? 이거 지금 날카롭게 돌리고 건섭 PD님 아예 거기 돌리셨어요. 웃겨져서. 입사를 하게 되면 예. 이제 제 밑에서 일을 해야 될 텐데 나이가 많잖아요. 동생이죠. 동생이에요. 나이 어린 선배들을 모시고 일을 해야 될 텐데. 뭐 사실 있겠어요. 요즘 저 기업체들에서 이제 그 어떤 기준이 나이라든지 학력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 다리 슬슬 손 슬슬 또 발끈하면서 초조해보고 이거 사실 울컥 하신 거거든요 지금. 사람의 어떤 그 됨됨이라든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소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밑에서 배울 수 있다면 뭐 누가 밑에서 못 배우겠습니까. 예. PD가 되려면 예. 약간 캐스팅을 할 때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네네. 눈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고의 인기 무한도전에서 예. PD로서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빼야 된다면 누구를 빼면 그 이유는 뭔지 하면 할수록 질문들이 날카로워. 날카로워. 개인적으로 봐서 한 명을 빼야 된다면 프로그램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틀이 무너지게 되면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폐지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눈물 나. 형. 박원 씨가 촬영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거예요. 저분은 PD가 되시면요. 예. 저분은 예, 분명히 한 분 골라내실 분입니다. 여섯 명 중에 예. 정말 이 후보만은 뽑으면 안 된다. 각자가 그 맡은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뽑지 말라는 그런 질문은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 그 질문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얘기를 질문을 했는데 삼가해 달라니요. 아무리 저기 시험 보는 입장이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편안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예. 여기 면접자까지 오는데 네. 뭐 타고 오셨습니까? 자가용 타고 왔는데. 자가용 타고 왔습니까? 예, 예. 회사 차요. 그걸 영어로 한번 해보십시오. 벤. 마이크. 나는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 영어로 해보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아니 면접 시험 중에는 반드시 영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아이엠 고잉 좀 이따 하겠습니다. 뭐야 나는 차를 타고 와봐. 해봐 I'm driving my car 하면 되지 않나요? 야 큰일 났다 이런 영어 Just walking 걸어왔는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나만 말씀 물어볼까? 예. 그 현재 국무총리 이름이 뭡니까? 계세요? 대통령만 아니면 알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안 되겠네요.
와, 어렵죠? 괜찮으세요? 진짜 어렵죠? 내가 처음에 하면 안 된다니까. 아, 처음에 하면 준비가 안 됐잖아, 저도. 박명 씨가 제일 당황했던 게 못하고 오셨어요, 영어로죠. 아이고, 이거 133번 하동훈 씨 대기 나요! 깜짝아! 어떤 분이세요? 하동훈, 하동훈. 하동훈 씨. 안녕하십니까, 132번 정현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133번 아무입니다. 본인이 보기에 네. 이 사람은 진짜 절대 뽑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 한 명만 되라면? 있긴 있습니다만. 아, 있긴 있어요? 박명수요? 권수 PD님이 또 박명수 씨에게 두 번의 아픔을 안겨줬던 권수 PD님이 밤에 얘기해주죠. 그냥 계속 연예인으로 남았으면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누구죠? 박명수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명수 씨는 PD 할 생각 말고 연예인이나 해라. 연예인 뭐? 연예인이나 해라가 아니라. 그런 큰 인적 자원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서 국민의 큰 웃음을 뺏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다른 분들도 좀 웃음은 다 주잖아요. 근데 왜 굳이 박명수 씨만 연예인으로 나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MBC에 입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연예인적인 워낙 큰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동문서가 아니라 동문서다. 야, 아니 막상 아니 면접을 경험 있으신 분이 제일 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상 가잖아? 처음에는 웃겨. 그렇다. 다른 분들이니까. 근데 갑자기 식은땀 쭉쭉 나요. 질문이 예상하지 못하게 팍 나오면 당황하죠. 안 돼, 이게 안 돼, 안 돼. 아무도 안 돼. 네, 대기업 입사했다가 네. 다시 개그맨으로 옮겨졌다가 네. 이번에 다시 PD로 또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적성을 못 찾으신 겁니까? 아니면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는 성격이신 겁니까? 더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한다는 것보다는 이직을 해서라도 자기에게 맞는, 자기의 능력이 더 성과가 발휘되는 곳이라면 당연히 100% 200% 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무한도전은 맞지 않는 일을 지금 억지로 이렇게 세우시고 계신가요? 사실 이 PD가 되기 위해서 면접 서류를 제가 제출한 게 아닙니다. 담당 PD인 김태욱 PD가 서류를 작성하라고 해서 솔직히 했는데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떨어뜨리는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방송으로 해야 될지 현실로 내가 정말 PD가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럼 지금 네. 제가 PD로 채용이 된다면 PD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PD가 되면 PD를 시켜주십니까? 아, PD로 채용이 되면 PD로 그 직장 생활을 해야죠. 본인이 PD가 PD로 채용이 되면 네. PD를 해야 됩니다. 아, 저희들은 채용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잘 되면 그 사장님 면접도 있어요. 예? 네? 아니, 예, 저희들이 지금 아니, 저희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죽여버리지 일을 저희가 언제 투잡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저희 일도 제대로 못해요, 저희들이 지금. 저기 사장님이 너 오늘 여기 못하고 왔냐 또 물어보는 영어로 물어봐요? 사장님도? 그러면 반대로 유재석 씨가 붙으면 아, 유재석도 해주죠. 그럼 다른 방송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만두죠. 제가 그만둬야 된다고요? 붙여라. 나 때려도 이거. 얘 붙여라, 제발. 얘 너 PD, 네가 나를 만들어준 거잖아. 아니, 무한도전에서 1박 2일이라는 촬영 기간이 주어졌다. 예. 그러면 1박 2일 동안 본인이 PD가 된다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뭡니까? 저는 저희 6명의 정신감정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실 아, 정신과에 가서? 예. 저런 아이템 뭐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런 거 MC 캠프 뭐 이런 거 1교시는 뭐 예를 들면 강호동 씨 뭐 2교시는 뭐 네, 이경규 선배님 예
뭐 이렇게 해서 MC 캠프를 열어서 MC를 꿈꾸는 많은 분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예. 코너 속의 코너로 예. MC 캠프에 들어간 박명수 씨와 강호동 씨 그리고 그 안에 두 분은 모르지만 친해지길 바래 요거를 딱 엮으면은 요거 한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요? 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어? 나 완전 망했어. 왜? 되게 길게 하던데? 점수를 못 매겠다. 박비야, 박비. 박비의 승부네. 박비의 승부야 두 분이 지금. 와.